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생방으로 리뷰를 하기 위해서 제품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짜라란. 새로운 등장 방식. 웹캠입니다. 눈쟁이가 이때까지 웹캠 리뷰했던 거는 여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캠, 스크린캠 리뷰했던 것 같은데 로지텍. 뭐 실제로 제가 세팅을 하면서 C920, 로지텍 브리오, 스크린캠, 페이스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웹캠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캠을 뭘 쓰고 있어요? 미러리스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미러리스를 왜 쓰겠어요? 화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조도에서 특히 화질이 굉장히 좋다. 근데 카메라들이 웹캠에 비해서 저조도에서 화질이 좋은 이유는 뭐 카메라 회사의 기술력이 막 개쩔어서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물리적인 센서의 사이즈가 커서 그렇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의 센서는 크롭 APC-S였나? APS-C였나? 뭐 아무튼 크롭바디 센서라고 하는데 요거는 굉장히 큰 센서고 뭐 풀프레임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거는 사실상 웹캠으로는 못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세팅할 때 카메라를 이용해서 세팅은 하지만 그거가 뭐 웹캠에 당장 들어갈 거란 희망은 버리는 게 좋기는 한데 그러면 이제 현재 웹캠들의 사이즈가 대충 어떻게 되냐? 제가 갖고 왔던 페이스캠 같은 경우도 센서 사이즈가 큰 편이긴 한데 얘가 그때 몇이었죠? 얘도 2.5였나? 그러니까 1인치도 안 되는 수준. 1인치 센서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똑딱이 카메라들. 요즘에는 휴대폰 카메라 센서 화질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1인치 카메라 시장 거의 사장되다시피 한 상황인데 요즘 휴대폰에 들어가는 센서 사이즈가 아이폰 프로맥스, 갤럭시 S23, 울트라 요 정도 얘기를 하는데 뭐 중국 폰들은 일단 치우고 요거 두 개가 1.3분의 1인치 정도의 메인 카메라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 말했던 웹캠들 센서 사이즈에 비해서는 그래도 얼등이 큰 사이즈죠. 근데 걔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저조도에서도 화질이 좋고 옛날 카메라들에 비해서 뭐 전작들에 비해서 항상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번에는 옛날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좋아진 편이긴 하죠. 근데 오늘 가지고 온 이 친구 센서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1.2분의 1인치 센서가 들어간 웹캠입니다. 휴대폰 걔들 센서보다도 더 큰 사이즈의 센서가 들어있다. 거의 1인치에 가까운. 오늘 요거 가지고 올 때 비교 제품군으로 엘가토의 페이스캠 프로도 가지고 올까 했었어요. 근데 걔가 4K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고 센서 사이즈가 1.8분의 1인치. 그리고 제가 뭐 리뷰들도 여러 개 봤는데 화질이 기존에 사용하던 웹캠들보단 좋기는 한데 그래도 좀 아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친구는 안 들고 오고 얘는 진짜 월등하게 좋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요 제품 구매는 제가 언제였지? 한 2주 됐나? 국내에서 바로 구매는 할 수가 없고 레이저 수입하는 수입사에서 뭐 요거 막 수입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웹캠 잘 안 나가니까 로지텍이 워낙 웹캠에서 잘 나가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공식 페이지에서 구매를 할 수 있고요. 국내 원화로 결제가 들어가긴 하지만 해외 구매예요. 그래서 오는데 1, 2주 정도 걸리고요. 부가세 따로 냈고 배송비 따로 냈고 뭐 관세 나왔었나? 관세 안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총 금액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거의 50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정말 비싸다. 그래도 카메라보단 싸니까. 레이저에서 뭐 감사 인사 같은 게 적혀있고요. 키오 프로 울트라 그리고 와 생각보다 엄청 크네.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아 이거 똑딱이가 아니고 사실상 렌즈 사이즈가 아, 엄청 크네. 짜란. 케이블이 요렇게 있고요. 케이블이랑 이건 커버 같네요. 안 쓸 때 닫아두다라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커버를 달아줄 거면 웹캠은 편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안 편의성 둘 다 챙긴다면 이 위에 그냥 제품에 달려있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는? 제품에 달려있습니다. 이건 왜 있는 거지 그러면? 아 이거는 그냥 밖에 갖고 나갈 때 쓰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있어요. 물리적으로 닫혀요. 어 이거 느낌 좋다. 그럼 얘는 그냥 갖고 다닐 때 렌즈 보호하는 렌즈 커버인 것 같습니다. 설명서 있는 것도 사실상 읽을 필요가 없겠죠? 케이블은 USB-C 타입, A2C 타입이고 패브릭 마감이 돼 있고 굉장히 튼튼하네요. USB 3.0이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색깔도 초록색이겠죠. 근데 레이저는 희한한 게 3.0을 사용하나 아니나 다 초록색이에요. 헷갈립니다. 마우스 같은 것도 다 초록색으로 돼 있거든요, 이놈들. 구분을 안 해놨어요, 3.0이랑 2.0이랑. 그게 조금 별로긴 하지만 케이블 길이는 제 키보다 작습니다. 160 정도 될 것 같아요. 제품을 이제 상세하게 보시면 비닐 포장으로 돼 있고요. 여기 밑에 4분의 1인치 어댑터가 있습니다. 이건 삼각대 같은데 달아서 쓸 수도 있겠죠. 여기 밑에 풀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뭐지? 왜 풀 수 있는 게 있지? 이거 진짜 삼각대 같은데 그냥 달아서 쓰라고 풀 수 있게 만든 건가? 오 그렇네요. 얘를 달고도 4분의 1인치를 쓸 수 있고 빼고 그냥 본품만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외부에 나가서 쓸 때나 쓸 것 같은데 요거는 뭐 단단합니다.
괜찮네요. 너무 뻑뻑하다. 기지 면적이 생각보다 넓어가지고 웬만하면 떨어질 일은 없겠네요. 고무도 전체적으로 마감이 다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앞에도 마감돼 있고 여기 여기 그냥 보이는 면적에는 전부 다 스탠드에 마감이 돼 있습니다. 세우고 그냥 쓸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일단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뜬다 뜬다. 오! 아니 뭐야. 아, 근데 오토포커스가 조금 별로인 느낌? 야 자동인데 왜 이렇게 좋냐? 4K 30이고요 지금 웹캠 치고는 상당히 괜찮네요. 근데 기본이고 굴절이 좀 심하죠? 왜곡 보정이 있기는 한데 왜곡 보정이 좀 더 들어가야겠는데? 노출은 수동으로 잡아볼게요. ISO는 낮출 수 있으면 낮추는 게 좋긴 한데 셔터 스피드 기준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약간 30프레임인데 좀 끊긴다? 이게 그 프로그램이라서 그런가? 밝기가 근데 ISO가 배수로 밖에 설정이 안 되네요. 디테일하게 밝기가 여기 밝기만 있고 화벨 아니 화벨을 바꿨는데 밝기가 어두워지네? 조금 화벨이 제가 카메라에서 넣는 화벨이랑 느낌이 좀 다르네요. 줌은 조절이 안 되는데? 아 렌즈 왜곡 보정이 켜져 있으면 안 된대. 그런 거 치고도 완벽하게 왜곡이 제어가 되는 건 아니네요. 아 근데 그렇게 보면 카메라도 그렇긴 하다. 지금 카메라도 왜곡이 완벽하게 지금 제어가 되는 건 또 아니라서. 이거 OBS에서 켜봅시다. 어? 60프레임으로 켜졌다. 4K에 30. 30프레임이 아니고 24프레임 같은데요? 딜레이가 조금 있네요. 근데 이게 4K 웹캠들이 사실상 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보통 4K 웹캠을 살 때 브리오 같은 경우도 QHD로 세팅하고 썼었거든요? 네, 이러면? 근데 이래도 조금 있다? 얘는 4K로 받은 걸 QHD로 내리는 건가 봐요. 딜레이는 짧아졌는데 여전히 그 24프레임 같은 느낌? FHD는 프레임이 30프레임 같아요. FHD 30하면 아, 안녕하세요. 딜레이도 괜찮고 이 정도면 딜레이 이 정도면 안 맞춰도 되는 수준. 60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오토포커스 쓰면 안 되겠다. 이거 과하게 민감한 느낌? 근데 FHD는 그렇게까지 썩 화질이 좋지가 않네요. 4K일 때가 확실히 화질이 개 좋긴 한데 풀픽셀 리드아웃인 것 같거든요. 전체적인 다이나믹 레인지도 굉장히 좋네요. 보통 웹캠의 단점이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굉장히 좁아 보인다는 게 단점이란 말이에요. 얘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이 정도면 사실상 웹캠이라고 구분이 불가능한 수준. 조금만 보정만 좀 해볼까? 아 이게 카메라가 연결되면 옵션 조절이 불가능해지네요. 아 이거는 좀 이건 좀 아쉬운데? 여기서 되나? 여기서 된다. 얘 근데 ISO 많이 늘려도 노이즈가 엄청 적네요. 그리고 여기는 보정 프로그램이 지금 아예 안 들어가 있는 건데도 그런 거 치고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왜냐면 여기 캠에 지금 보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는 보정이 아예 없는 거예요 지금. 선덜방은 있는 거 같긴 한데 크게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와 일단 얘는 화질 진짜 좋아요. 손캠용으로는 굉장히 좋겠는데? 손캠 달아볼까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분명 캠을 잡았는데 마이크는 두 개 섞여서 들려서 괜찮게 들렸던 거 아닐까요? 제가 한번 켜볼까요 다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캠만 들리는 거 좋다고요? 내가 어떻게 들리는지 몰라요. 솔직히 근데 캠 마이크 퀄리티는 기대를 전혀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긴 해요. 사실상 이걸 화상 카메라용으로 살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방송하는 사람이 살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마이크 퀄리티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FHD입니다. FHD는 딜레이가 제 캠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캠 화면이랑 별 차이 없잖아요. 보정이고 뭐고 색 보정이고 싹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 생이에요. 아예 생짜입니다. 생짜에 보정 넣고 보정 프로그램 넣고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기본 톤 자체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화각은 얘가 더 넓네요. 아 근데 FHD면 너무 디테일이 아쉬운데? 아웃포커싱도 4K가 좀 더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지금 뒤에 아웃포커싱은 보시면 알겠지만 웹캠인 거 치고는 굉장히 잘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생짜잖아요. 솔직히 웹캠인 건 모르겠는데? 기본 선예도나 다이나믹 레인지 그리고 디테일이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좋아요. 진짜 이때까지 웹캠들은 화질 좋다고 하면 그래도 웹캠인데 좋은 거였지 얘는 그냥 카메라 수준이에요. 딜레이는 세팅을 맞추면 돼요. 오토포커스가 엄청 좋진 않아요. 오토포커스는 조금 느린 편이고 계속 나갔다 들어왔대요. 근데 이게 그 모션 블러 생기는 건 또 다른 거예요. 그런 셔터 스피드 때문에 그런 건데 셔터 스피드도 근데 동일하게 60분의 1인 건데도 프레임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오토포커스랑 프레임 드랍 대역폭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USB 대역폭 자체가 4K 언컴프레스드로 들어가면 대역폭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컴프레스로 해볼까? 그거 있지 않을까요? 컴프레스로 하는 거? 비디오 형식 MV10이랑 MJPEG가 있거든요? MJPEG가 컴프레스일 텐데 MV10이가 별 차이 없어 보이네. 별 차이 없어 보이죠? 화질은 근데 MJPEG가 더 구린 거 같이 보이죠? 보이는 거 자체가 구려 보여요. 압축 포맷이랑 카메라 내부의 프로세서 간의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지 않나 싶네요. 근데 아웃포커싱 썩 나쁘지 않아요. 지금 여기 뒷부분 아웃포커싱 보시면 아니 웹캠이라고 말 안 하면 웹캠인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 카메라가 지금 약간 블러리하게 보이는 게 뒤에 아웃포커싱 말고 그냥 블러리하게 좀 보이잖아요. 그건 필터 꼽아놔서 그렇습니다. 이거 블랙크로미스트 필터 있어가지고 약간 블러리한 거예요. 필터 빼면은 그렇게 안 블러리하죠? 세팅에 쓰려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잘 쓰면? 이제 가격이 40 중반 정도면 총 합쳐서 구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거의 50 정도죠? 40 후반 정도 총 합쳐서 카메라 세팅을 하게 되면은 카메라와 렌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더미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스탠드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다 사야 된대. 심지어 캡처보드도 구매를 해야 쓸 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 하나의 제품 가지고 세팅이 가능하다는 게 사실상 최고의 장점이죠. 웹캠의 장점은 그겁니다. 편의성까지 그리고 가격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사실상 대체할 만한 제품이 현재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화질이 많이 좋다. 돈 더 투자해서 아웃포커싱 되는 걸 쓰려면 2배 이상을 줘야 돼요. 3배는 줘야 돼요. 어차피 이 정도 성능에 이것보다 싸게 만드는 건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 애초에 경쟁 제품도 없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아까 말한 그 프레임 드랍 이슈가 조금 아쉽긴 한데 아니면 FHD에서도 4K 풀프레임 리드아웃을 그냥 압축만 해서 갖고 온 거였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거를 손캠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캠 얘도 FHD 60 지원하니까 FHD 60 해도 얘가 쟤보다는 좋아서 님들 지금 제가 카메라랑 비교해서 그렇지 지금 웹캠이랑 비교하면 비교도 안 돼요 화질. 끝판왕 칭호는 줘도 될 것 같습니다. 화질은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초점을 잘 못 맞추네요. 포커스를 무조건 수동 포커스 써야겠다. 근데 손캠 화질이 확실히 그 전에 비해서 웹캠스럽지 않지 않아요? 이거 FHD인데도 웹캠스럽지가 않은데 좀 손캠으로 쓰기 딱 좋네요. 50만원짜리 손캠. 제가 녹화 파일을 한번 넘겨볼게요. 아니 화질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오토화벨을 저때 꺼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카메라로 찍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보기에 그냥 진짜 카메라로 찍는 것 같잖아. 뭔가 느낌이 이전하고는 다르게 이전에 그냥 웹캠이다 느낌이었는데 오토화벨 꺼보라고요? 나 지금 세팅이 안 돼요. 시냅스가 안 깔림. 제품이 사용 중이라 그런가 시냅스가 안 깔림.